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카지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 후끈하네요. 네, 오랜만에 보는 카지노입니다. 네. 자, 여기 독이어 픽업이라고 써있잖아요. 네네네, 독이어인데 그걸 잘못 봐고 다쳤어. 색깔이구나. 아, 이쪽 밑에는 안 보이고 네. 위로만 이렇게 네, 짝귀네요. 짝귀. 네, 다쳤으라고 읽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독이어. 네. 그냥 이게 여 밑에서 보면 피카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위로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짝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에피폰에 약간 라인업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에피폰이 이번에 2020년도에 레스폴이랑 SG를 인스파이어드 바이 에피폰이라고 해서 오리지널이랑 모던 컬렉션으로 이렇게 네. 묶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를 새롭게 변경된 라인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제 리뷰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리지널이랑 모던 컬렉션으로 정리된 것들이 그 기존 헤드와는 다르게 그 깁슨의 원래 헤드 예, 원래 헤드와 비슷한 헤드, 네, 예. 짧은 헤드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치탑 라인들도 전부 다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카지노나 이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거는... 얘네들은 원래 에피폰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그냥 원래 에피폰 대가리를 그냥 쓰기로 했는데 예. 335, 339 같이 원래 깁슨에다가 모텔을 두고 있는 모델들은 깁슨형 헤드로 이제 짧아지는 예, 거예요. 짧아지는 거죠. 원래는 이제 에피폰에서 출시가 되면은 335든 339든 그 잉여 대가리 우리가 예, 예. 흔히 뭐 파마? 에피폰 네트 특유의 대가리라고 얘기했었던 헤드머신이 끝나도 위로 이만큼 솟아있는 예. 일반 기타 케이스에 그래서 안 들어가네요. 네. 그게 에피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그게 깁슨의 모텔을 두고 있는 모델들은 다 짧아지고 에피폰의 오리지널 모델들 특히 이런 대표적인 카지노라든가 리비에라라든가 이런 모델들 쉐라톤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그대로 이제 예,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에피폰 오리지널의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 이제 방향성을 오.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 리뷰를 할 기어는 카지노 원 모델인데 이 카지노는 대표적인 에피폰의 오리지널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라 이거는 헤드머신을 이대로 유지를 해줘야 카지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카지노, 리비에라, 쉐라톤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그 에피폰에 숨어있는 보석들 막 예.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워낙에 에피폰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헤드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의 그냥 딱 정해져 예. 있는 예. 정체성 같은 느낌 이라 여기서 디자인 스펙이 좀 변하면 어색할 것 같아요. 이거 머리 짧아지면 카지노 같겠습니까? 네. 느낌이 뭐, 좀 그렇죠. 밑끝도 없는 기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 나온 게 제가 11월이나 10월에 나오지 하고 한줄 평준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충분히 선생님이 네 그때 말씀을 하셨던 네. 그거는 저기예요. 얘기가 그 후끈하다고 후끈해서 네. 작년에 그때쯤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 리비에라 때 그렇게 주셨고요. 네. 그 연말에 나와야 연장원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후끈한 사운드. 네. 근데 어차피 얘네들도 좀 보면은 연장원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약간 사람들의 그 수요의 빈칸을 채워주는 예. 딱 그런 느낌의 뭐 중간자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타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예전에 저희가 2017년도에 그 리미티드 에디션 카지노 쿠페를 했었거든요. 아, 카지노 그거 쿠페. 좋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고 이래가지고 네. 제일 최근에 했던 걸 갖고 와봤는데 그때 녹색이어서 저는 그때 그린피스 이렇게 네. 드렸고요. 선생님은 광장시장 6회 이제 뭐 소리가 이제 뭐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에 뭐 중간 정도 느낌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세일을 안 한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8.8.0 네.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타입니다. 이 카지노는 1961년도에 이제 출시가 되었고 이게 아치탑 모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예. 모델이죠. 에피폰에서는 이게 그때 당시에 60년대 록앤롤 장르에서 거의 뭐 스탠다드처럼 꼽았던 그런 기타였고요. 뭐 존 레논 기타죠? 네, 그렇죠. 키스 리차드도 사용을 했었고 뭐 존 레논 사실 존 레논 기타기는 한데 사실 비틀즈의 링고스타 말고는 다 썼어요 이걸. 아, 그렇군요. 네. 링고스타 사실 쓰면 안 되지. 이걸 메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폴 맥카트니도 썼었고요. 예, 네. 조지 해리슨도 예. 썼었고요. 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비틀즈 전원이 사용했던 기타 카지노.
그게 지금 6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깁슨 인스파이어드 모델들이 전부 다 헤드가 짧아지면서 오히려 더더욱 이 헤드가 긴 게 더더욱 큰 정체성으로 남게 된 카지노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직도 저렴해요. 55만 2천원입니다 할인가가. 가성비. 네, 정말 대단하죠.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2.67kg로 아주 가볍습니다. 두께는 43인데 그 아치가 거의 있는 둥 마는 둥해요. 예,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감으로 봐도 한 45 정도 나올까 예, 말까 하는 그냥 그 정도. 1mm 정도 앞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9프렛 뒤뜰레, 12프렛은 거의 맞닿아 있어서 9프렛으로 재봤는데 9프렛 뒤뜰레는 75 나옵니다. 아주 탑 바디 전부 다 레이어드 메이플이고요. 넥은 마호가니 60년대 C쉐입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에피폰 빈티지 디록스 메탈 버튼 프레스인 브러싱이 들어가 있고요. 그라프텍의 누본 너트,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에 스케일 길이는 628mm,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독이었는데 작기죠. 위로 튀어나와 있는 에피폰 프로 P90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피폰의 락톤 튜너매틱 다이아몬드 트래피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군요. 그러네요. 다이아몬드 그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팬더 트윈리볼브인데 네, 피고 사운드죠. 데이 트럼퍼 좋다. 빈티지한 빈티지한 그런 사운드를 도기어 픽업이 잘 뽑아내주고 있죠. 예. 마샬한 앰프가 기타를 못 이기는군요. 예. 마샬 소리는 좀 없어지고 그냥 우리 카지노 소리만 나오네요. 네, 이 뭔가 빈 듯한 예. 폭신한 사운드. 하시죠 다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리뷰를 뭐 해서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네, 사운드가 네. 잘 나오네요. 네, 레드락하고 될까요? 네, 네. 마샬 게인 거시기 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뭐 어차피 사실 뭐 뭐라도 빈티지하네요. 네, 이런 사운드 자체를 막 엄청 하드 게인으로 쓸 일보다는 뭐 오히려 그냥 클린 톤, 약간 네. 크런치 톤 아니면 앰비언트 톤, 네, 뭐 그런 거. 사운드를 많이 낼 것 같은데 앰비언트 톤을 좀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공간계를 이렇게 넣었을 때 네. 공간계 사운드도 뭐 물론 잘 묻어나긴 합니다만 그 피구공의 그 독특한 그 고유의 네. 사운드가 네. 굉장히 그 근간에 많이 남아 있어요. 어우 좋아.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사운드가 그 피구공의 약간 빈 듯하면서 빈티지하면서 하이는 약간 차분하게 내려가 있으면서 그 미들 대역이 뭔가 약간 쿠션감 있게 그 빈 것 같은 그런 되게 독특한 느낌의 그 질감이 카지노의 대표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그 이전보다 유독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 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쪽이 좀 강조가 돼 있는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저기를 스펙을 뭐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빈티지한 매력을 더 부각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뭐 컬러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원 컬러잖아요. 원 올리브 드라이브라고 이제 그 탁한 녹색이죠. 올리브 드라이브 금복 색깔. 네. 네, 맞습니다. 그 색깔. 원 올리브 드라이브 색깔 있고 그다음에 원 에보니 색깔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원 블루 데님. 아, 청바지. 네, 그렇습니다. 청바지인데 약간 바랜 그런 느낌의 아,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색상 자체도 전부 다 세 개가 다 이제 원 시리즈다 보니까 사운드도 약간 좀 더 빈티지한 워낙에. 느낌으로 네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피구공의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하게 잘 뽑히고 있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 잘 들어봤습니다. 하이 포지션 치기에는 되게 힘들군요. 아, 그런가요? 네, G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A까지는 그렇죠. 이게 12프렛 네, 뒷둘레를 재기에도 이게 네, 내기 벌써부터 네, 그쪽에서 좁아지니까 네. 하이 프렛을 많이 연주하는 용도로는 조금 불편하겠으나 네, 하지만 멋있습니다. 세미할로의 매력과 어떤 빈티지한 그 톤 메이킹이 있어서는 네, 역시나 최고, 자기의 최고. 영역이 확고한 기타 네. 카지노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또 한 줄평을 갱신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청바지처럼 매일 입는 기타. 아, 네. 알겠습니다. 청바지처럼 매일 입는 기타. 기타. 네, 오늘의 색상 원 블루 네. 데님이었습니다. 너희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가
50만 원 꼬달라는 건 그렇고. 아 그냥 이거는 사실 갖고 싶은 게 사면 되잖아요.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사가시면 될 것 같은. One finish, one sound 이렇게 드리도록 one 하겠습니다. Finish, one finish, one sound. 네. 그러니까 사운드 원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 그런 빈티지한 질감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 이번에 나온 이 원 카지노의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좀 점수 많이 드렸어요. 오랜만이고 색깔이 너무 이뻐갖고. 네. 내 때문에 구구입니다. 구구. 구구. 네. 왜냐면 가격이 아직도 55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딴 회사를 그냥 매기는 거죠. 그냥.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뭐 그냥 아예 됐고 우리는 그냥 55 이런 느낌으로 네. 아직까지도 가격이 이 상태라서 저 리비에라는 얼마일까요? 리비에라요? 다음 시간 아 리비에라는 좀 가격이 있지 그래도 79만 2천 원. 또 보면 이제 그 쉐라톤 이런 애들은 또 100만 원이 넘어가고 가격이 좀 비싸요. 다음 시간에 카지노네. 카지노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리비에라는 이제 거의 80만 원 돈, 79만 2천 원. 과연 얼마나 또 멋진 매력을 보여줄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대가리가 짧아지지 않은 에피폰 오리지널. 근데 미니 픽업이에요. 아, 네. 미니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 아닌 사실 에피폰 오리지널을 할 때 그 에피폰이 얼마나 옛날에 굉장한 브랜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네, 카지노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리비에라 또 전설의 악기. 그 생각해보면 저게 잘 나갔었는데 왜 중간에 단종이 됐었는지. 그러니까. 잠깐 생산 라인에서 없어졌었잖아요. 예, 그런데 네, 이번에 또 다시 이번에 뭐 네, 연말에 네, 전설의 귀환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시간 리비에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폰 시리즈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